우리 땅에서 라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요 라는 신토불이 정신이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더욱더 애용하자는 로컬 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 제주 한 마을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최근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월동채소 재배지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사계절 다양한 밭작물들이 재배되는 애월읍의 한 마을에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갓 수확한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장 같긴 한데 네.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로컬푸드 샵이라고 합니다. 네, 로컬푸드 농산물을 여기다가 진열을 하고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상품들을 함께 진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로컬푸드,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네.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마켓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네, 저희는 농가들이 아침에 직접 물건을 갖고 오시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운영이 네.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농가들이 직접 포장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농가들한테 다시 다 돌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곳에선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해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농산물들이 많네요. 네. 농산물이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대표님, 네. 근데요. 네. 보통 이런 그 야채 품을 보게 되면 네. 소비자분들이 네. 가져갈 수 있게끔 비닐봉투가 네.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저희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포장을 해드릴 때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나요?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용기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종이봉투를 이용해서 포장해드리고 있어요. 또 이런 콩이라 잡곡류도 직접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네,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잡곡이 나와요. 이것도 재밌네요. 네, 이걸 원해서 이렇게만큼씩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쌀을. 아, 이러면 네.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네. 사갈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기 위한 용기를 가지고 오세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콩도 이만큼씩 가져가시고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나 이만큼 필요한데 네. 마트에서 이만 큰 봉지 판다. 큰 거 다 팔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낭비가 되고 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가져오시면 저희가 계량해서 그거에 맞는 가격에 붙여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다 직접 손수 기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밭은 한 20가지 이상의 야채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매일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아, 오늘 들어온 건 어떤 거예요? 오늘 들어온 거는 여기는 한번 열어볼까요? 보면 이게 저희 그 제일 인기가 좋은 아이템이 저 상품이긴 한데요. 이거는 로메인, 레드 로메인 그다음에 이거는 버터헤드. 요즘 샐러드 버터헤드가 많이 나가거든요. 로메인, 미니컵 로메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파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밭에서 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그때 나는 걸로 매일 신선하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수확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선하겠지. 네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소비자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매장 뒤편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진의 농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초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사탕 옥수수와 크기가 작은 애플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 여기 꽤 규모가 상당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좀 잘하고 있나요? 지금은 뭐 애플 수박하고요. 저기 메론, 그 다음에 참외, 그 다음에 이 옆에는 큰 수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큰 수박은 이제 출하를 전부 다 했고 이제 걷어들인 상태예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주도 내 35팀의 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생산자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직접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농과 청년농, 친환경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농부님, 이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또 함께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 공급자로서 어떤 또 장점이 좀 있으셨던가요? 일단 저희가 제가 수확한 그 물건을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저희가 출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아주 큰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수확을 해서 공판장을 가면 제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날의 수확량에 따라도 달라지고 거기에 있는 그 유통업자들의 이제 방식에 따라도 달라지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저희 그 로컬푸드 매장이 생김으로써 제가 제 물건을 제가 가격을 정하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직접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주시 로컬푸드연구회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농민장터를 열고 가족 단위로 농사체험을 해보는 농부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런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희 회원들이 한 2년 정도 같이 올바른 농부장이라는 장터를 같이 운영을 해왔어요. 그 장터를 운영하는 도중에 소비자들이랑 더 많이 자주 만나서 좋은 농산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매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의 결실로 가득 채워진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농가도 돕고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주변 곳곳에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